애널리스트 토크쇼 이름하여 앱톡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유례없는 경제 위기와 유례없는 유동성이 맞서는 가운데 코스피는 2000포인트, 코스닥은 700포인트에 근접을 했습니다. 사실 지수만 보면 코로나 이전 세상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증시 격언대로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하반기 그림을 다 같이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애톡쇼는 하반기 증시 전망, 냉탕과 온탕 사이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서상영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유미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재원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하반기 전망을 풀어보기 전에 우리 그 삼행시의 원조였던 최재원 연구원의 또 삼행시 한번 듣고 시작을 하지요. 오늘 뭘 준비했습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제 2020년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이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로 한번 삼행시를. 나이 좋습니다. 그럼 굉장히 시의성 있습니다. 오늘 한번 띄워볼까요? 좋지요. 네, 하반기 주식시장 반 반드시 기 기회는 키움과 함께. 아, 좋습니다. 아~ 야, 이거는 여러 가지 응용이 돼요. 상반기요. 상반기 주식시장. 굉장히 짧지만 임팩트 있게 아주 우리 최재원 연구원이 스마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그 하반기 전망에 들어갈 텐데 아무래도 순서는 경제 얘기를 네. 먼저 하고 이에 따라서 증시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더 얘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또 어떠한 업종과 종목이 유망한지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김유미 연구원님 경제적 시각에서 한번 좀 그 확인해 보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유난히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그럼요. 아무래도 그 과거와는 전혀 다른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향후의 전망의 모습도 U자형인지 뭐 L자형인지 네. V자형인지 다양한 그 편차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그 김유미 연구원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 올해가 사실 어느 때보다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요. IMF 같은 경우는 올해 마이너스 1.2. 근데 또 우리나라 KDI는 0.2를 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0.1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과학적인 부정인 것 같아요. 짬 중간인 거죠. 근데 이제 경로로 보면은 1분기가 분기 기준으로는 좀 저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2분기는 마이너스지만은 3, 4분기는 플러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점진적인 회복 경로를 밟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전년 대비로 보면 하반기에도 사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회복의 탄력이 그렇게 기대만큼 증시가 사실 V자 반등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는 안 되고 완만한 U자형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완만한 U자형은 나이키형이라고도 표현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기울기의 차이인 건데 기대보다는 그렇게 회복 강도가 이렇게 엄청 강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단 5월 들어서 네. 유럽이나 미국은 부분적인 경제 재개가 이루어지고 네. 있어서 수출만큼은 그래도 좀 양호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수출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2분기가 제일 안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감소폭이 축소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팩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5월 달에 20일간의 수출을 한번 보면은 중국 모두 중국이나 유럽 뭐 미국 다 감소했지만은 중국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고 EU나 미국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근데 5월은 아시다시피 여전히 유럽이나 미국이 봉쇄되고 이동 통제가 좀 있었거든 초반까지는 그 영향이 좀 있지만 사실 5월부터 지나고 나면은 이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 성장률의 회복 공로와 비슷해요. 수출이 하반기에 개선된다 하더라도 예년만큼 그렇게 반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수출이 하반기에 개선되지만 기대치는 조금 낮추는 그런 눈높이를 좀 낮추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높고 그럼요. 사실 또 증시도 수출과의 민감도가 네. 굉장히 크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다행스러운 건 일단은 그 수출도 바닥은 지났다. 그러나 네. 향후의 회복 속도는 나이키형으로 예측을 네. 하자. 또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에 거시경제 파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경제를 전망할 때 수출이 어떻고 이러는데
사실 하반기에도 말씀드렸던 수출의 회복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 재정 정책이나 이런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간 부분의 회복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면 코로나 이전에 차별화됐던 업종이라든가 계층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CT 산업과 비ICT 산업의 차별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 메꿔줘야 되느냐. 결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완충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아마 시장에서 지금 증시가 오르는 이게 돈도 많지만은 정부가 뭘 내놓으면서 심리를 제고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측면이나 외국이나 모두 재정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하면서 심리 제고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을 구체화하는지에 좀 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추가적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더 주목하자.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이제는 증시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우리 또 증시를 잘 맞춰주셨던 우리 서상영 팀장님과 하반기 증시 전망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서 팀장님 어느덧 지수는 진짜 2000포인트 근접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3월 19일 저점 대비 39%나 상승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가 지속이 될지 하반기를 바라보는 우리 서상영 팀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하반기에 미국 대선이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핵심 요인이고요. 여기서부터 모든 이슈들이 막 파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들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미중 간의 무역 마찰이라든지 홍콩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 미국 대선에서 나오는 파생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큰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이러한 이슈 때문에 그냥 위아래로 계속 흔들리면서 전반적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겨울로 가면 갈수록 방금 전에 이제 경제회 쪽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김유미 연구원 말처럼 하반기로 갈수록 뭐 전반적으로 QOQ로 보면 3분기 때 크게 이제 개선이 되지만 4분기부터는 이제 그 폭이 또 줄어드는 그러다 보니까 또 겨울부터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위아래로 그냥 막혀 있는 재미없는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상승도 제한적이고 하락도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해주셨고요. 별로 이렇게 내용이 있는 전망 같진 않아요. 그렇죠. 어쨌든 핵심은 대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 서장희 팀장님이 또 미국의 대선 정치 지형을 굉장히 또 그 구체적으로 잘 읽고 계시기 때문에 대선은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미국 대선 결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일단 뭐 지난 2016년 트럼프가 이제 전체 득표에서는 200만 표나 졌지만 선거인단수에서 이기면서 겨우 대통령으로 되었죠. 근데 현재 지지율 추이도 그때하고 같아요. 이게 조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로 이제 지명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가운데 그 차이가 물론 이제 힐러리 때보다 더 벌어졌어요. 예, 힐러리 때는 한 2, 3% 정도 힐러리가 이기고 있었는데 지금은 6% 좀 심한 데는 9% 10%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경쟁자가 없는 사이에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명 가능성이 높고 현재 여론조사 결과도 거의 한 6% 정도 차이 나고 그다음에 또 선거인단 추이를 봐야 되니까 각 주별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한 280대 한 210 내외 정도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주요 그 2016년도에 러스트벨트 지역이 이제 트럼프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끝났는데 그쪽 지역이 민주당으로 속속 들어서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보잉의 이제 그 집산지인 이제 펜실바니아 이쪽이 실업률이 급증을 하면서 이 코로나 이전부터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펜실바니아도 지금 현재 한 7% 정도 이기고 있고 뭐 애리조나 심지어는 공화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텍사스조차도 지금 민주당이 막 치고 올라와서 한때 바이든이 역전시키기도 하는 등 경합지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트럼프는 미치겠는 거지 지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 놓고 보니까 민주당의 승리가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아. 트럼프는 정말 난리 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트럼프의 네. 재선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 또 증시 측면에서는 사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는 게 오히려 연속성 측면에서 좋죠. 불확실성이 좀 작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우리 서장희 팀장님이 직접적으로 한번 조언해 주시지요. 제가 지난번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아하. 우리말로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방금 전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간의 마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과거에 그 2016년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긴 흐름을 놓고 봤을 때 트럼프의 지지율 추이하고 공교롭게 그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막 비난했던 그 시점하고 좀 비교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예. 중국을 압박을 하고 중국 니네 나빠 빨리 뭐 협상하자 뭐 니네 더 많은 것도 사 그러고 나면 지지율이 또 올라요.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중국을 압박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데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뭐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노이즈만 사실은 노이즈만 계속적으로 나와도 이게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반기 내내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그 바이든하고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라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중국 압박을 좀 더 강화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게 어떻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그 시장 상황이 유동성이 어쩌고저쩌고 다 그거보다는 지금 트럼프는 모든 게 다 재선에 그렇죠.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재선에 성공할 만한 요인은 결국 중국 압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 국민들 중에 67%가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을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계속적으로 압박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하반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대선으로부터 파생된 미중 갈등이 지수의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는 거고 자 그러다면 반대로 아래로도 좀 답답한 시장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수의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은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 이제 일시적이지만 그 트럼프가 바이든과의 지지율 차이를 또 줄이고 있죠. 줄여서 예. 역전시킨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게 코로나 사태가 초반에 딱 진행을 하면서 우리 김유미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막 돈을 막 퍼부었거든요. 사실은 나한테 돈을 주면 좋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지율이 좀 올라가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바이든을 역전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요즘에 나오는 내용들 그러니까 뭐 경제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트럼프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재정정책 확대를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미국 그 백악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부양정책을 뜬금없이 갑자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뭐 문희진 미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아, 지금 더 이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시장에는 조금은 악재성 대로가 되긴 했지만 돈은 더 퍼붓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V자로 올라왔던 가장 중요했던 유동성 이게 이제 시장의 하락을 제한하고 이게 규모가 더 커지면 지수는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그냥 좀 구체적인 많지만 상승은 이걸 막아주는 거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인 이슈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분명히 상당히 그렇죠. 밸류에이션 부담도 예.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하단을 막아주는 건 결국 지금 지수를 끌어올렸던 유동성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딱 막혀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박스권을 잘만 이용하면 당연하죠. 또 추가적인 수익을 좀 달성하기에 또 오히려 편안한 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하반기 전망을 좀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은 또 어떠하고 어떠한 또 업종이 유망한지를 우리 최재원 연구원하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그 먼저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이익전망을 계속 이제 하향 조정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그 조정폭을 조금 줄이고 있는 그 양상인데요. 작년 이제 한해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극화되면서 19년도에 기업들의 이익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들어서 1단계 무역 합의를 좀 앞두고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재차 좀 반등을 꾀하는 기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코로나19 사태가 발발을 하면서 현재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코스피 200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도에 123조 2천억 원 수준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작년도에 기록했던 122조 원보다는 소폭 이제 오른 수준 우리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수치만으로 봤을 때는 크게 체감이 안 되지만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200의 영업이익 그 전망치가 약 그 159조 6천억 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연초 대비 약 22% 정도 이제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이러한 이제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있은 후에 현재까지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이제 상향에 대한 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은 올해 이제 하반기에 기업들의 실적을 좀 이제 부정적으로 비추고 있는 요인입니다. 다만 이제 1분기 내지는 2분기까지는 좀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이제 하향되면서 바닥을 좀 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 이후 이제 3분기, 4분기에는 이제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이제 분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점은 조금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세부적인 업종별로 살펴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경기 민감 업종, 특히 뭐 그 경기 민감 업종에 속한 호텔, 레저, 뭐 운송, 자동차, 철강 등 좀 전통 산업이 가장 좀 부진한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해당 업종들은 전년 대비 좀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치가 많이 하락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이제 특히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저유가 환경이 겹친 데다가 이제 해당 업종들의 향후 유가 수요에 대한 전망치 역시 좀 크게 줄어들면서 가장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로 좀 수혜를 얻은 업종들도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건강관리 업종 그리고 필수 소비재 업종이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필수 소비재 업종은 아무래도 시민들의 소비가 밖에 그 외부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특히 뭐 가택 내에서 좀 소비하는 행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혜를 얻은 부분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건강관리 업종 같은 경우는 향후 그 기술 발전에 대한 좀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면서 좀 크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이제 그 주가를 볼 때는 기업들의 실적이 전년 대비 얼마나 좋냐 나쁘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실적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하향되느냐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느냐 사실 그게 또 이제 주가의 방향성을 중요하는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지금 그 코로나 국면에서는 건강관리 업종과 필수 소비재 업종의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그 다양한 우리 주식 그 투자 스타일 중에서 하반기에 유망한 스타일이 있다면 어떤 스타일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그 중소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중심으로 이제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갇혀 있다라고 보면 사실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성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현재 지수가 좀 정체돼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는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주요 수급 주체인 외국인의 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좀 추세적인 상승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요 이제 매수 매도를 한 이제 대형주가 좀 움직임이 제한된 모습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중소형주 중심으로 장세가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수출 이렇게 글로벌 교역량이 많이 줄어들면서 수출 역시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그 대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살펴보면 한 64%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크게 개선이 될 때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반면에 수출이 좀 이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낼 때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그 수혜를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19가 발발했던 시점 이후로 대형주가 이제 부진한 반면에 중소형주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기조가 계속 당분간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이제 이후 3, 4분기에 들어서는 좀 수출의 좀 감소폭이 좀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보다 더 대형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흐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형주도 이제 하반기 3분기에는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약간 좀 물러날 또 자리도 만들어 놓은 현명한 답변이에요. 그렇죠? 예. 그 중소형주 아니면 대형주 둘 중에 하나죠. 뭐. 자, 그렇다면 그 중소형주 이외에 또 다른 스타일이나 그 주목할 요소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까요? 이제 그것 말고 좀 더 이제 하반기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살펴보셔야 될 거는 이제 이익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좀 이익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성장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최근처럼 실적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되면서 부진한 국면에서는 실적에 대한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그 중에 좀 빛을 내고 있는 실적이 개선되는 이제 희소한 종목들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그렇죠. 집중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실적 전망이 하향되는 구간에서는 보통 이익 모멘텀이 성장주를 중심으로 많이 높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가 실적 전망이 하향 구간에서는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전체 시장이 좀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에서는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그 수혜를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은 이제 실적 전망이 좀 반등의 기미를 모색하기 좀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성장주 그리고 특히 성장주 내에서도 이익 모멘텀을 갖춘 스타일들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한 이제 그 업종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이번 코로나19는 과거 2008년 금융위기와 좀 비교해봤을 때 좀 재밌는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과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2008년 금융위기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약 한 저점부터 30%가량 반등하는 구간에서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금융업 내지는 산업재 소재 등을 필두로 한 좀 가치주에 부합하는 업종들이 그 상승을 좀 이끄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분명히 그 과거와 현재는 약간 시장 전체를 구성하는 그 시총 대형주에서도 현재가 좀 IT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걸 좀 감안하고 제외해서 보더라도 시장을 좀 이끌었던 종목들이 과거에는 그런 전통 산업군들의 포진이 돼 있었다면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특히 그 정보 기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건강관리 업종이 시장을 거의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그 시장의 경기가 좀 침체가 되더라도 그 중앙은행에서 좀 돈을 많이 풀면서 경기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는 것들이 가능했던 게 과거 2008년이라면 올해 같은 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아무리 경기를 좀 부양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이 바이러스라는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시장의 경제 활동을 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전통 산업군이 크게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그 여파가 그런 경제 활동 또한 소비자들의 그런 생활 패턴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뭐 언택트 또는 뭐 5G 등의 좀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좀 재편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이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 좀 치우치는 요소 역시 성장주에 좀 우호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주목하실 팩터로는 이제 이익 모멘텀이 가미된 성장주가 아무래도 좀 강세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우리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국의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산업재가 또 시장을 이끌었던 측면도 있었고요. 다만 이번 그 코로나 국면에서는 그 이익 모멘텀을 갖춘 ICT나 바이오 같은 성장주를 주목하고 당분간은 또 중소형주가 유망할 거라는 우리 최재현 연구원의 답변이었고 사실 우리 유미 연구님도 같은 얘기를 네. 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ICT 맞아요. 같은 성장산업과 전통산업 간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거다.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예. 그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 전망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하반기 또 그 경제 및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사실 하반기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사이에서 또 한번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애톡쇼가 청취자분들의 성공 투자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